어느 쪽에 좀 약간 카메라를 놔둘까요?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저 지금 계속 화장실 하고 싶고 죽겠어요. 근데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팀. 영훈이. 길쭉. 마이크 좀. 아니 마이크 아니고 카메라 앞에 놔둬도 돼? 아니 이쪽 테이블 자꾸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쪽 테이블 뭐 없는데 근데? 예쁘네. 저희 차돌찌개. 테이블 하나 줄게요. 여기 밥 그리고 여기 다 주세요. 이렇게 좀 놔둬도 되죠? 아무튼 네. 우락이야 우락은 네? 그만하시라고요. 아프리카는 처음이에요 아니죠? 아네 아네 원래 아프리카에 방송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다음 파트 아, 왔다 갔다 왔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야. 계약 때문에. 네. 우리 부채살로 5인분 시켜 먹으면 되죠. 아, 뭐든 시켜 먹어. 다 시켜 먹어 그냥. 근데 대위님 아까 저기 잠깐 오라는데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저 이 자리가 더. 아, 이 자리가 좋아서. 아리나 시청자들이 찾아. 아리나 여기는 말이 없어요, 님들 근데. 고기만 먹어요. 근데 여기 말 없는데요? 여기 원래 밥만 먹어요, 저희는. 내가 테이블 하나에다가 카메라 놔둔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가 제일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로 왔는데 인기가 곧 없어질 거예요. 저쪽 가자 이제 님들. 절로 가야 돼. 마이 있어요. 마이 있어요. 잘 가요. 저 내일 종합 검진 때 못 먹는 거예요. 아 아니 안 돼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요. 벤치 때문에. 그니까 제가 저번에 1등하고, 그거, 1등하면 회식한다 그랬는데, 그니까 1등하면 계속 회식이에요. 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일단 찌개 하나에 밥 하나씩 가거든요. 해결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네. 이 형도 여기도 말이 없는데요? 영훈이한테 가자고? 여기 세 개예요. 솔직히 경훈이랑 내가 제일 재밌는 그림대로 해줄게. 그리고 막 방송하기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끄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재밌는 그림을 알아요. 야 왔다 왔다 왔다. 여기가 뭐가 재밌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야 미쳤나 봐 진짜. 이쁜 일이 이렇게 한 번. 아 뭔 소리야? 무결 중이야? 쪽지 중이야?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야 진행해. 네가 제일 원하던 그 그림. 아 미쳤나 봐 진짜 나 싫어. 아니 나 너무 싫어. 그 그림 있잖아. 만 명. 네 시청자 많이 찍어보고 싶다면서. 이때 너의 끼는 보여줘야지. 비상장했어. 아, 뭐, 하지 마. 아, 고기에, 고기에. 아,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라. 고기의 맛을 비상게스트로 해보세요. 나 그랬어. 내가 더 같은. 아, 뭐, 뭐 같아요. 오빠, 해봐. 비상게스트. 그때 해봤잖아, 해봤지. 난 그냥 이제 딱 얼굴만 보여주고 있어도 지금 마음에 안 들지. 아씨, 야, 3층은 빠지겠다고. 야! 야! 근데 니 진짜 수염의 이미지가 박수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수염 없어도 수염이 보이네. 그려라. 가위바위보 친다, 그려라.
아, 소희 재미도 모르네요. 그때 안 했잖아. 아, 청량을 좀 소리 하고 있어. 난 그때 안 한 거 같잖아. 저번에 처음 봤는데 공주님 거 같아요. 아, 처음 본 게 아닌 거 같아요. 빠졌잖아 오빠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봐. 아, 똥같이 하고 있어요. 빵 먹을래? 아, 제발. 구경 잡지 마라 진짜 제발. 아니 쌈이 어떻게 분열인데? 그건 아니지. 너희 어머니, 어머니. 아니, 아, 어머니가 지금 방송 보고 계셔? 연락 드릴게요. 아, 봐요. 아, 어머니, 제가 장모님한테 영상 편지한 테 해라. 어머니, 저 혼자서 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서울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모님, 쪽지 주세요. 쪽지를 신나게 진짜. 쪽지를 주라니. 아니, 쪽지 줬어도 있지. 쪽지는 좀. 아, 내가 너를 잘 챙겨주잖아. 오빠로서. 아, 오빠로서. 오빠로서? 오빠로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아니, 목소리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존나 매력 있어. 존나 멋있어. 카리스마 있다. 쉬워. 그래, 막 일기예보 방송하시고 그러시던데. 과격하게 그러는데. 아, 그러면 유준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거예요? 아니 보내라. 아 진짜 이게 진짜 사랑해요. 유준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태코야 이상형. 저 잘생긴 태코 반 몇 개? 나같은 거 귀여워. 아니 이거 네 개만 조용한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질색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강한 구조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건 얘기가 있는데. 아니, 무슨,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야, 멋있겠어. 아, 진짜 이상하다. 야, 내 친구 진짜 오해 한다니까.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 근데, 그러면은 그쪽. 솔직히 한번 말해봐. 우리가 직접 부딪히려고 나 진짜 나리야 잘 아니 그럼 마지막 카톡을 보여달라고. 아니 그런 데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아침엔 해리, 밤엔 미. 아, 미쳤풍기가 푸사 튕기려고 하는 거라. 아, 근데 누가 내 때문에 좀 이득 많이 봤잖아. 맞지. 아, 내 시청자. 아니지. 내 열혈뿐이 너의 열혈을 받았다. 너의 열혈혈이 어디 없어. 얼마나 내가. 인정? 내가 내 여자분들을 한 내가 했잖아. 그건 미션 때문이잖아. 나는 그냥 내 시청자분이 내 여자분이 그냥 가수 같잖아. 미션은 없지. 인정? 인정하지. 근데 여러분. 아까 뭐 동생을 내가 움직이 했는데. 잠깐. 이런. 아니 이런다니까? 그 러블리즈 노래 좀. 이런. 채팅창에는 계속 유경딱이라고 유주경딱이라고. 근데 내가 좀 친해요. 그럼 둘이서 일생 방송을 한번 해봐. 야외 방송. 아니 그럼 안 할 거예요. 감독은 왜요? 자꾸 우결친 안 되잖아. 그건 우결이 아니지. 친한 오빠는 제가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암살 꽃차. 그러면 이렇게 남자 BJ를 보면서 우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아니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커플. 아프리카 우결 커플 BJ. 저요? 저
그 규모랑 괜히 형 앞에 있는 걔는 말 안 해. 사회생활을 잘해. 그러니까 동준이한테 소고기 보내라 챙겨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좀 더 많이 챙겨줬거든요. 근데 봉준이한테 경민이한테 재거리한테 이렇게 보냈지. 소고기 우리 남편까지. 그러면 제가 우기를 하자고도 안 해. 아 정규 안 해요. 형! 뭐라고? 안 되지. 금어 지다 그러잖아. 금 달라고 했대. 금. 없다 이거 나 은이다. 아, 은이에요. 아, 금인 줄 알았죠.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제 슬슬 다들 식사 편하게 하셔야 되니까 또 게임 얘기만 존나 하고 있어 그 테이블에? 진짜 벤치 있는 테이블은 문제가 있어. 아 왜요? 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갬돌이 테이블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저는 벤치 옆에 있으면은 배울 게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벤치랑 그냥 불편 아니야? 왠지? 왜요? 사이 안 좋다는 피셜이. 아 근데 피셜이 왠지? 뭘 싸워? 싸울 게 있어 싸워. 둘이 동갑이지? 누구야? 벤츠랑 누나. 벤츠 어려요. 아 진짜? 벤츠가 몇 살 어린데? 형 저 몇 살 같아. 너 몽준이랑 동갑이잖아. 그 벤츠가 몇 살이야? 23? 벤츠도 뭔가 있으세요. 벤츠 네 몇 살이고? 드릴게 먼저 이거 구워드시고 계세요. 아 이거 있으면 저 안 가져올게요. 네, 그래요? 아, 이거 뭐야? 7살. 벤츠가 28살 이런 줄 알았다고요? 아니, 아, 같은 팀원인데, 보통. 자, 그럼 시청자분들, 한 분 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어머니 가져와요. 그럼 차 공개는 언제 하실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차? 제 차 왜 그런 거 같은데? 몰라? 렌트카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요.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스포츠카 아니 지금 공개할까요? 아 본인 방송을 해요. 그게 본인 팬들이 리뷰 리뷰 이런 거 그런 걸로 하면 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준 거. 아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팬들이 사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나중에 시청자분들 해줄 거예요. 이게 방송 끌 건데 라이어로 하고 싶은 말. 아 잘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몇 등? 오늘 5등. 5등. 우리 1등. 네, 항상 1등 하시니까. 저희 팀 5등이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게 저희 팀이 1등 하면 저희가 회식을 하거든요. 이게 다 불러가지고. 이게 벤츠가 만든 문화인데 계산은 항상 제가 하고 있어요.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8,100명. 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한우집으로 가시죠. 아, 뭘 한우집이. 아, 근데 금요일 날은 뜨뜨님도 오신다는데. 오케이, 오케이. 정대로 갑시다. 지겹지, 아, 거기 1인분에 4, 5만원씩 하잖아. 아, 그 정도 말고 1인분에 한 3만원. 3만원? 농골집 갈까? 농골집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다이브 형님,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오늘 나는 내 방송은 80%가 케이팬 분들이 멀티브로 켜주는 거야, 솔직히. 어우,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지. 오늘 이거 고생하셨네. 벌써 고생했어. 그러면 갤주님들 인터뷰도 아 우리 빅갤주 어둠갤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빅갤러분들 화이팅. 항상 화이팅. 네, 화이팅. 욕청 그만하시고요. 예,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모든 프로 그리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관심을 먹고 사는 이제 관심종자들이기 때문에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인가요? 저는 끝이에요. 욕 받으세요. 가세요. 목소리 봐. 잘 자요를 좋아하거든. 아, 잘 자요. 아, 보통 평소에 몇 시에 방송하세요?
있어요? 저는 연습 끝나고 보내서 밤 11시쯤 이후에 와요. 밤 11시쯤. 혹시 아프리카 오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프리카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회사랑 생각은 네. 있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아, 생각은 있어요. 아, 생각은 혹시 있어요? 아, 그쵸, 뭐 생각은 있어요. 그럼 지금 소속 팀이 어디예요? 저 OGN. 아, OGN. 전 CJ. 아, CJ. 큰 회사들 OGN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좀 많이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크님 이제 방송 끌 건데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저희 멸망도 망기마니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어, 몇 등 하셨죠? 저희 종합 4등이요. 아, 종합 마지막 4등. 마지막 1등 해가지고. 네.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은 저요. 오,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되죠? 망망형, 동네깻망누나, 안겨누나. 그래서 망깨마님으로. 그럼 만약에 네. 안겨 다음 누구라고요? 안겨 누나 다음 동네 깻망누나 망망형. 망망형? 네. 남자분이신가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진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안겨님이랑 동깻누님이랑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무인도에서 종족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한 명이나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랑? 둘 다 하면 안 돼요? 어? 아, 왜 이게 더 낫잖아 한 명으로도 못하네. 맞네. 종족 번식을 해야 되려면 한 명보다는. 그러니까, 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샤크님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교환님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아. 이 새끼 표정 뭐야? 저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친구랑 약속 있어요. 아, 저요? 어. 아, 저 찍고 있어요? 어. 아,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고. 근데 그거 왜 나왔어? 죄송한데 철구 형. 재탕하지 마세요. 아! 찔렸어. 야, 이거 피셜 간다고. 아이씨. 하여튼. 야, 철구 방송하고 있지 않냐? 이거 방송하면 철구한테 가서 경훈이가 자기 탓하지 말래? 그럴 것 같은데. 바로 떴네. 이제 방송 끌 건데. 유진이부터 하고 싶은 말. 한일주일 많이 사랑해. 저희 그 전날 한신. 20등인데? 우리가 20등인데? 아, 저희 오늘 20등. 저도 20등. 그러니까 공동 20등. 아무튼 저희 3쿼드로 지금 계속 하고 아, 있거든요. 와. 왜 3쿼드예요? 심쿼님이 지금 해외에 아이의 대회에 가셨는데. 아, 그렇구나. 용병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용병이 왜 안 돼? 우리도 용병 했었는데? IM은 안 된대요. IM이 뭐야? 그거는 원래 경기 일정이 짜여져 있었던 거라 겹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 신청을 하면 안 됐는데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유경땅 오는지 맞아. 유경땅이 뭐야? 아니요. 유주는 유경땅이야. 아니야? 네? 유경땅. 유경땅이야. 이건 내일 한유진 방송에서 아~ 물어보시고 그 마지막으로 또 은동이 하고 싶은 말. 나? 아, 저희 진짜 20등인데 유진의 팀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가 유주팀 이기는 거다. 아, 유진의 팀이 이기 20등이니까 15등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은동이 캠보다 실물이 더 낫다. 그쵸? 응. 실물이 참 훨씬 실물이 더 낫고 또 모바일이 더 나은 거. 아, 어, 말해? 맞아. 자, 이 정도면 안 돼.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래. 행복해요. 야, 왜 이래 아줌마 같은데. 생선 먹은 것 같아. 아, 지금 여기서 여자 중에 유일하게 또, 어, 회식. 회식 두 번째잖아. 이회 참가자. 어.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오늘 메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지? 아니, 좋아요. 저 원래 이거 좋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더 시켜도 되는데? 이모! 더 시킨 거야, 이미 더 시켜. 아, 시켰어? 네. 옆에 고기 있어. 너 맛이 시켰나? 이미 다 아니. 술도 시켰어. 오빠 동근 지진 아니라 지금 통곡 지진 났는데. 아니야. 약간 나와서 왔는데 여기 있어요. 에이, 너무 아니지. 시켰어요. 많이 먹고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이하리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도 곧 배그 할게요. 아니 왜 요즘 왜 배그 안 해요?
아니 컴퓨터가 완전 막혀가지고 싱크 밀려서 배그를 못하겠어요. 그럼 컴퓨터 사면 되잖아. 샀어요. 아 근데 아직 안 왔구나. 혹시 컴퓨터 잘 안 되면 연락하세요. 아 컴퓨터 잘하세요? 아 저 컴퓨터 박사죠. 이번에 서울 이사 오셨잖아요, 그죠?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살아요. 여기 다 혼자 살아요. 오빠 왜 당황해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안지현은 뭔가 좀 약간 농담한 건데 그 안부선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고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공기 올려. 네 올릴게요. 그냥 부어. 잘 먹고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3회차 또 와야 돼요 무조건. 안기었어요 약속 없으면. 와야 돼. 아리님도 그렇고 은총이도 그렇고 유진님도 그렇고 3회차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팀이 1등 안 하면 안 와도 돼. 1등 아니면 1등 아니면. 자 시청자분들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번에는 저번에처럼 그 뭐야 방송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그냥 회식하자고 모인 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안 하려다가 그냥 모였을 때까지만 방송을 하려다가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너무 시청자분들이 섭섭해 하시니까 네 방송을 잠깐이라도 했고 그리고 좌표는 철구방에 가서 경훈이가 자기 탓하지 말래? 철구방에 가서 경훈이가 내 탓하지 말래? 아 철구 방조했다고? 그럼 뭐 뜨뜨님도 있고 성태도 있잖아. 다들 오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